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나요? 조세 총론 배웠죠? 과세 표준을 가액으로 계산하면 뭐라 그랬어요? 총과세. 과세 표준을 뭐다? 수량이나 건수로 계산하면 뭐라 그랬나요? 종양세. 그리고 두 번째는 세법은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뭐다? 지방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뭐다? 국세. 그리고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부가세. 그럼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뭐다? 몇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지방교육세. 그럼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세 낼때 함께 내죠? 능력이 있으니까 재산세는 뭐예요? 지방교육세. 지방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뭐가 따라가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도 뭐가 따라간다?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취득농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다 붙이고 나머지는 하나씩 붙이되 지방세는 지방세가 따라 붙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따라 붙습니다. 여기까지 배웠네요. 자, 그 다음 오늘은 33쪽 조세의 징수 방법. 그럼 항상 징수할 때는 앞에 뭐가 나와? 부가. 그래서 부가와 징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납세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그럼 부가가 뭘까요?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납세무자에게 뭐다?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럼 부담시킬 때는 세금을 결정해서 부담시킨다. 그 다음 부담시킨 다음에 거두어 드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징수. 그래서 07번에 보면 33초 나와 있죠? 부.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결론은 뭐다? 부과는 결정이에요. 결정해야 부담시키죠. 그래서 부과는 뭐와 똑같은 용어다? 결정해서 부담시킨다. 그리고 부담시킨 거를 거두어 드리는 거, 징수금. 거두어 드리는 거를 뭐라 그런다? 징수. 그래서 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네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 그 다음, 고지.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 원래는 통보 징수예요. 고지서로 통보한다. 그럼 통보 징수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게끔 보통 징수.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 징수, 원천 징수. 그래서 국세에는 원천 징수.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는 거를 원천 징수.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라 그런다? 특별 징수. 자, 그럼 1번 신고 납부. 자, 용어. 지방세는 신고 납부. 국세는 뭐라 그런다? 신고 납세. 뜻은 같다. 용어만 달라요. 뜻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 납부는 뭐다? 납세무자가 뭐와 뭐를 결정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에 밑줄 그어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무자가 결정해서 스스로 알아서 뭐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한다. 누구에게? 과세관청, 과세권자에게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세금이에요. 그럼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한번 내는 세금. 그래서 취득세 한번 내는 거죠. 그 다음 등록면허세 한번 내는 거. 양도소득세 그리고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한번 내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라.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다. 60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는 거야. 성실하게. 근데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세금이 늘어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에 가산한다. 그런데 이 가산세는 뭐가 된다? 세목. 취득세를 신고 납부 안 하면 취득세가 늘어나. 가산세가 붙어서. 그래서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하면 뭐를 부과한다? 가산세.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도 취득세는 취득세가 늘어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가 늘어난다. 어떤 세금? 국세는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선택하면 신고로 갈 수 있어요. 뒤에는 출제 제외. 자,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자원이나 시설부는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본세 납부 방법에 따라 같이 간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를 같이 납부하죠. 그럼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함께 신고 납부한다고요. 부가세. 그 다음 지방소득세도 역시 뭐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중요한 거는 세 가지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줄여서 소득세. 자, 넘어가죠.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신고합니다. 자, 신고하면 세금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과세관청이 우리들에게 뭐를 줘? 납부서를 발급합니다. 그럼 우리는 납부서를 갖고 금융기관 가서 납부하면 4번 금융기관은 우리들에게 뭐를 주나요? 영수증. 그럼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소로 가서 등기를 접수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세법은 신고부터 납부까지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통징수. 자, 두 번째는 보통징수.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부가 과세. 용어는 다른데 뜻은 같은 거예요. 정부부가. 부가가 뭐다? 결정. 그래서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그래서 보통징수는 뭐다? 누가 세금을 결정한다? 과세권자. 정부, 과세관청. 결정을 한다고요. 결정을 해서 누구에게?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자에게 뭐를 발급해준다? 세금 내라고. 고지서 발급. 고지서 발급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를 지방세는 보통 징수. 고지서로 통보해 준다고요. 세금 내라고. 그래서 국세는 정부부가. 그래도 공무원 정부죠. 고지서 나왔잖아. 발급해서 교부하여 징수한다. 그래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합니다. 납부를 안 해요.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납부 지연. 역시 뭐가 붙는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뒤에서 배워요. 배운다고요. 그럼 세금의 종류는 뭐가 있다?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때가 되면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단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다. 원칙은 정부 결정.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뭐다? 신고는 하되 결정은 정부가 해줘요. 참고사항. 자, 그 다음 재산세 원칙 정부결정.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뭐가 출제된다? 소방분. 그래서 소방분은 재산세와 나란히 적어 병기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보통징수다. 그 다음 지방교육세 부가세죠. 그럼 이럴 때는 뭐다?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니까 재산세 따라간다. 보통징수. 그래도 지방교육세가 취득세랑 함께 낼 때는 본세와 함께 신고 납부.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 붙죠. 이럴 때는 고지 납부, 즉 보통징수다. 자,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납세의무자는 가만히 있어도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해서 1번 고지서가 날라와. 그럼 우리는 지정된 날짜에 납부를 합니다. 그럼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을 준다. 그럼 우리는 영수증을 받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서류에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세금이 있다?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의 소방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뭐가 있다? 종부세. 매년 내는 거는 너희들이 결정하지 말아라.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할 수 있어요. 종부세는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납부 할수 이렇게요. 자, 그다음 특별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가 뭐다? 세금을 미리 띠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포인트가 뭐다? 편의가 있는 자, 회사가 징수해서 있는 자가 징수에서 지정된 날짜에 뭐다? 징수자가 납부하는 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특별징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근로소득세.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잖아. 그럼 근로소득세의 10%는 지방에서 특별징수하죠? 그래서 근로소득세 등은 특별징수한다. 이런 용어를 쓴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한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고, 왜 신고납부할까요?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죠. 날짜를 정해줘요, 국가에서. 지방에서.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라. 그래야 세금을 걷잖아요.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세금이 늘어나고 가산세가 붙어버리고, 그리고 매년 내는 세금은 우리가 결정을 못해요. 공시가격이 계속 매년마다 상승이 되죠? 그래서 매년 내는 세금은 기다려라. 정부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납부, 보통징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게 신고납부할 때 가산세와 정부가 결정할 때 가산세는 의미가 달라요. 자, 그럼 신고납부를 안 했다. 그럼 가산세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신고불성실. 하나는 뭐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용어가 올해부터 바뀌었죠? 납부. 지연.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근데 이해도 뭐다? 이제 입법 예고돼 있어요. 또 유예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뭐냐면은 저 개정이 안 되면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신고 불성실. 이해는 원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세금을 납부를 안 했다고 불성실한 인간으로 몰아붙인다. 용어를 바뀌었어요. 납부 지연 가산세예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뭘로 나눈다? 그냥 납부 지연 가산세 하나입니다. 하나. 자,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얼마가 세금이 늘어날까? 세 가지로 구분해야 돼. 무신고한다. 아예 무신고하면 체납된 세액의 20%가 붙어. 숫자 20%. 신고서를 제출 안 해. 자, 그다음 적게 신고해. 과소 신고해. 신고는 했는데 과소 신고하면 10%가 세금이 늘어나. 자, 그다음 사기 부정.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어먹었다.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또는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다운 계약서를 쓰죠? 그럴 때는 세금이 40% 늘어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뭐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그래서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늘어나고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무신고는 20, 과소는 10%가 늘어난다. 그럼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이제 납부도 안 해. 그럼 납부는 하루하루부터. 그래야 세금을 내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루하루, 일별 붙습니다. 1일. 1일 10만원당 25, 0.025%씩. 단 무한대가 되면 안 되겠죠? 계속 늘어나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체납된 조세의 75%를 한도로 합니다. 한도가 있어요. 체납된 조세의 75%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자, 그래서 35조 가산세 1번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라.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면 끝나.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가산하는 거다? 세금이 늘어난다. 이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세목이 된다고요. 산출세액이 늘어나는 거다. 취득세면 취득세가 늘어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가 늘어나고 양도세는 양도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그래서 2번. 자, 2번은 뭐다? 포인트가 세목. 세금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세목. 다만 해당 조세를 감면받았을 때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가산 세금을 감면받으면 본세를 감면해줘. 가산세는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늘리려고.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산세는 어디에 가산한다?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또는 돌려받을 세금,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4번 가산세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그래서 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라 그래요. 그래서 국세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이게 법 개정이 있어요. 올해 연말에. 그래서 법 개정이 되면은 뭐다? 납부지연가산세. 현재까지는 뭘로 사용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국세는 무조건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는 뭐라 그런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원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년부터는 지방세도 납부지연가산세로 시행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입법 요구된 것은 또 2년을 유예시킨다고 입법 요구했어요. 이제 연말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넘어갑니다. 자, 적용 세목 한 번 내는 거. 한 번 내는 세금 꼭대기 취득세, 등록면허세보다 국세는 종부세 선택하면 신고하는 거죠. 자, 이런 세금들은 뭐다? 가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4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무신고는 몇 프로 붙는다? 20. 자, 2번. 자, 2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2번은 뭐다? 과소. 그래서 단순 과소는 몇 프로가 붙는다? 숫자만 알면 돼요. 적게 신고했잖아. 10. 그러나 부정, 사기, 부정, 부당이 들어가면 무조건 몇 프로가 붙는다? 세금이 40%가 늘어난다. 그래서 단순 무신고는 20. 단순 적게 신고하면 10. 사기, 부정, 부당은 무조건 40%가 늘어나네요. 그래서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 또는 10.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37번 납부 지연 가산세가 나와 있네요. 예.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붙어요. 1일 0.025 10만 원당 25입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박스만 알면 돼요. 세 번째 줄 1일 10만 원당 25. 10만 원당 25. 무한대가 되면 안 되겠죠? 사채업자로 전락을 합니다. 무한대가 되면 고리대금업자죠. 한도가 있다. 체납된 조세의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박스가 나와 있어요. 박스가 별 딱 붙죠. 결론이 이거잖아요. 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뭘로 나눈다?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박스 일반부는 20, 부정
40. 과소는 10. 부정, 무조건 40. 과로는 보지 마세요. 그리고 납부,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요. 1일. 지연 일수에 따라 10만 원당 25가 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중요한 게 뭐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해. 재산세, 종부세.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 납부, 고지. 그럼 납부를 안 해. 지정된 날짜에 납부를 안 한다고. 고지서에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납부를 안 해. 그럼 역시 뭐가 붙는다? 납부 지연가산세. 그래서 납부 지연가산세는 월별 계산합니다. 월. 그래서 한 달까지 안 내면 3%가 붙어.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3%가 붙는다고요. 고지 납부에 한 가산세는 월월 계산이에요. 그리고 두 달째부터 납부를 안 하면 이제 매달 0.75씩 0.75 매달 월별 월 매달 60월을 한도로 합니다. 지방세는 5년. 요렇게. 자, 그래서 5번 포인트가 뭐다? 고지.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그럼 지정된 날짜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납부 지연가산세. 그래서 무조건 몇 프로부터 납부를 안 하면 3%가 붙어요. 3%가 붙는다고요. 지방세만 알면 돼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 일률적으로 해당 세액에 3%가 붙어. 3%가 붙어요. 자, 그다음 지방세만 알아. 납부 지연가산세 최대 60월. 그다음 그러나 국세에서는 5년이라 그래요. 1월 한 달 한 달 1만 분의 75씩 붙어요. 38쪽. 지방세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는 뭐다? 원칙은 납부를 안 하면 3% 붙어요. 그리고 1월이 초과할 때마다 0.75씩 60월을 한도로 한다. 근데 이에는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방세 최대 60개월 적용. 그래서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30만 원 이상만 0.75씩 붙겠죠? 1만 분의 75, 0.75. 이렇게. 자, 됐죠? 자, 고지. 고지서가 날라왔다. 보통 징수. 그럼 고지서의 납기가 딱 정해져 있겠죠?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국세든 지방세든 몇 프로부터? 3%. 3%가 무조건부터 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 1월이 초과할 때마다 지방세는 뭐다? 0.75%. 한도는 뭐다? 60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국세는 150만 원. 이게 뭐다? 입법 예고된 거예요. 개정안이라고 적혀 있죠? 그냥 개정안이기 때문에 12월 말 가야 돼요. 개정안이다. 그냥 국세는 지금 공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입법 예고가 돼 있습니다. 지방세만 알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거네요. 신고 납부를 알아면 세금을 늘린다, 가산세. 그럼 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단 국세에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이것도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해 놓습니다. 그러나 이게 원래는 뭐다? 지방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예요. 그러나 국세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다. 요렇게. 그러나 입법예고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입법예고된 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산세는 이렇게 나눈다.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기한 날에 납부하면 1번 무조건 몇 프로부터 3%. 그 다음 1월이 지날 때마다 지방세는 한 달 몇 프로,
0.75%씩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5년. 단 얼마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30만 원. 30만 원.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기타 용어로 들어가죠. 42쪽. 그리고 여러분들 이 책에 보면은 대표 예제가 하나둘씩 있죠.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대표 예제를 한 번씩 풀어보세요. 그러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케줄에 따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힘을 쏟으면 안 된다고요. 힘을 쏟지 않되 뭐다 성실하게 천천히 차분히 공부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 다음 기타 용어. 이런 기타 용어들은 나중에 강론에서 배웁니다. 강론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아는 게 있잖아. 비과세. 오른쪽. 비과세는 뭐다? 과세하지 않는 거. 그래도 원칙은 과세해야 돼. 법요건이 충족되면 뭐다? 과세를 안 하는 거. 빗자가 붙어나 오른쪽에 4번. 과세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비과세는 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냥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그 1세대 1주택, 집 하나야.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받는 거예요. 9억까지는. 그러나 이것도 법이 바뀌면 뭐다. 1세대 1주택도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줘요. 입법 예고돼 있다. 나중에 가르칩니다. 그 다음 감면. 그래서 감면은 뭐와 뭐가 합쳐진 거야. 전부 깎아주는 거를 면제라 그래요. 그리고 일부 깎아주는 거를 경감이라 그래.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줄여서 감면이란 용어를 쓰는 거야. 감면. 그래서 감면 나와 있죠? 일부 깎아주는 거를 면제. 50% 깎아준다. 야, 일부 깎아자. 100% 깎아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면제. 일부 깎아주는 거를 경감. 그래서 감면이란 용어를 쓴다. 그럼 비과세와 감면의 다른 점은 뭐다? 글씨가 다르다. 글씨가 다르잖아요. 두 번째 다른 점은 비과세는 세금이 없다. 세금이 없다. 그러나 경감은 일부는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과세는 신청을 안 한다. 신고 없이 비과세. 감면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받고 일부 또는 전부를 깎아주는 거를 감면. 감면이에 감면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감면과 이해와 비과세는 공통사항이 뭐다? 세금이 없다. 다른 점은 비과세는 신고를 안 한다. 그러나 감면은 신고를 한다. 그래서 세무소 가면 감면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거에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과세와 감면은 세금이 없다. 공통사항. 다른 점은 비과세는 신고 신청을 안 한다. 그러나 감면은 신청을 한다. 자, 용어 정리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 44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44쪽 별 딱 붙여요. 제4절.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가 뭐다? 성립되는 시기가 있고 성립되면 얼마라고 확정되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확정되면 납부 등을 통해서 뭐다? 소멸되는 사유가 있다. 그래서 세금은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얼마라고 확정시키고 확정시키면 법에 의해서 납부 등을 통해서 조세채권이 소멸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금이 탄생하고 그죠? 세금이 세금 낼 의무가 발생하고 얼마라고 확정지어서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성립하고 세금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탄생되면 얼마라고 확정되고
그래서 확정된 세금을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시키고 이 과정을 통한다고요. 그래서 별딱 붙여야 돼요. 성립 확정 소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 33회 때 시험. 자, 그럼 성립 확정 소멸. 그럼 우리는 항상 다섯 개 위주로 수업하면 되는 거예요. 기초 과정은. 자, 다섯 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 항상 소득세 하면 부동산 관련 소득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뭐다? 종합소득세. 줄여서 뭐라 그런다? 소득세. 그럼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일까? 그럼 성립 시기는 뭐다? 모든 세금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금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죠? 그럼 강제적으로 징수하되 뭐다? 법률상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요건.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뭐가 성립한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밑줄 그어요. 과세요건 충족.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아무 때나 세금 계산을 하지 말아라. 즉,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액 계산을 출발하라 이거지. 출발하는 시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성립식이다. 그럼 성립만 했지 얼마라고는 확정이 안 됐죠? 그래서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됐으므로 성립 시기를 뭐라 그런다? 추상적 납세 의무라고 그래요. 추상적.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 납세할 의무가 발생한다.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성립만 했지 얼마라고 확정은 안 됐죠? 그럼 이 용어를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런 용어를 쓰네요. 그럼 모든 세금은 언제 성립할까요? 자, 취득세는 이거 본세잖아. 다섯 개 본세죠? 언제?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1번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무슨 뜻일까요? 아파트를 분양받죠? 취득세 내야죠. 언제? 잔금 지급일을 얘기하는 거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잔금이 줘야 내 거지? 그럼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 할때 성립한다.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60일은 신고 기한이야. 그다음 등록면허세는 뭐라고 나왔다? 기억만 알면 돼. 부동산 관련 면허는 출제 안 돼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뭐다?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등기 등록할 때까지 취득세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취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 등록면허세는 어쩌고저쩌고 등기등록할 때 성립한다. 자, 그다음 재산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즉 6월 1일이 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재산의 소유자는
재산세 낼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6월 1일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이다. 종부세도 똑같아. 같은 재산이므로.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주인이 1년치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낼 의무는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 날 성립한다. 6월 1일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그 소방분도 똑같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6월 1일 똑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다음 이제 큰 거 큰 것만 해야 돼요. 자, 국세, 소득세. 자, 소득세 나와 있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 그랬어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하죠. 그래서 소득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해야 한다. 1년을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과세기간.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뭐다? 끝나는 때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그럼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해예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의무가 성립하면 안 되죠? 12월 말일 기준으로 연말 정산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12월 말일. 12월 말일을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과정은 5개. 이게 5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본세 납세 의무 성립식이에요. 5개를 딱 잡아야 돼요. 기초에서 딱 잡아야 된다고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 6월 1일 주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6월 1일이 되면 재산의 소유자는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6월 1일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그리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기죠. 그럼 1년이니까 12월 말일이 되면 1년 동안 소득에 대해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뭐에 속지 말자?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 틀려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본세 다섯 개에다가 이제 추가할 게 있네요. 본세 다섯 개에다가 추가. 자, 본세에 따라다니는 게 뭐야? 지방교육세. 본세와 함께 내잖아요. 또 하나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본세의 10%가 뭐야? 지방소득세. 이렇게. 그 다음.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뭐야? 본세에 함께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세, 본세랑 함께 내는 세금. 그 지방소득세는 뭐다? 본세의 10%죠? 무슨 징수다? 특별 징수하는 거. 이렇게. 그다음 결국 세 가지는 뭐다? 본세와 함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본세와 함께 내는 거고, 그 다음 이에는 뭐다? 지방소득세도 본세의 10%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 다음 가산세도 뭐야? 가산세도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본세가 늘어나니까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본세와 함께 성립한다. 이유는 본세랑 같이 내고 본세의 10%고 본세가 늘어나는 거니까. 자, 그럼 하나씩 찾아보자고요. 45쪽 6번 밑줄 그어요. 지방소득세, 부가세. 본세와 함께 성립하죠? 그럼 본세를 길게 얘기해서 못 알아듣게끔 6번 과세
표준되는 세목, 줄여서 뭐야? 본세.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 다음 7번, 8번 똑같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도 본세의 10%죠? 그럼 본세를 어떻게 얘기했다? 과세 표준되는 소득. 즉 소득세, 법인세의 10%가 붙어요. 그래서 이것도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자, 10번. 가산세,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본세가 늘어난다. 못 알아듣게끔 본세를 뭐라고 얘기했다? 가산할 지방세, 본세잖아. 그래서 6번, 7번, 8번. 그 다음 10번은 뭐다? 본세랑 함께 성립한다. 본세를 길게 얘기한 거예요.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 본세. 가산날 지방세 본세. 자, 그 다음 2번 국세. 자, 소득세만 알면 되죠.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데 별 표시하고요. 자, 그 다음 종부세도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준일에. 그 다음 4번 농어촌특별세. 딱 별 표시. 세 글자로 뭐다? 부가세. 국세는 알아듣게끔 나왔네요. 어떻게?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 그래서 본세를 지방세에서는 길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성립 시기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기초예요. 자, 44쪽 1번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2번 등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오른쪽 3번 재산세와 소방부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6번, 7번, 뭐다? 10번은 본세랑 같이 성립하고. 본세를 길게 얘기했네요. 그 과세표준인 세목,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 다음 양괄호 2번, 국세, 소득세는 1년,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랑 같으니까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그 다음 4번 농어촌특별세는 세 글자로 뭐다? 부가세. 본세랑 함께 가는 거죠? 본세. 그리고 또 하나 별표시 인지세.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한다. 그럼 계약서 작성할 때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잖아요. 그럼 계약서 작성할 때 그러면 싸게 보이잖아. 고급스럽게 뭐다?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뭐 위주로 공부하라? 본세 5개. 그럼 본세와 함께 내는 세금, 함께 내는 세금, 본세의 10%, 양도소득세의 10%, 가산세도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이 네 가지의 공통은 본세 납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자, 이렇게 해서 성립 시기 기초 과정이 끝났네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